송이버섯, 밤 등 가을을 알리는 먹거리가 많이 나와 있네요. 가을의 미각이라고 편리하게 영양밥을 지을 수 있는 제품들을 모아놓은 특별 코너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 만끽할 밤밥을 지어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쌀 2컵에 간장 1작은술, 요리술 정종도 되고요. 1큰술 넣어줍니다. 소금 4분의 3 작은술, 거기에 물도 400ml 정도 부어 밥물을 맞춰주고요. 이제 밤을 깎을 차례. 미리 깎기 좋게 따뜻한 물에 살짝 담궈두세요. 밑면부터 벗겨서 겉껍질은 벗기고 속껍질을 깎으면 되지만 어느 세월에 싶어 그냥 삶아 먹기로 하고 저는 시중에 파는 깐밤을 사용하겠습니다. 역시 편리한 건 사용해주는 센스. 이제 밥을 지어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낮추고 약불에서 10분간 끓여주고요. 불을 끄고 다시 뜸들이기 10분 하면 맛있는 밤밥이 완성입니다. 짜잔! 살짝 누룽지도 생겨서 구수한 냄새가 너무 좋네요. 살짝 간이 되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고구마, 호박 등과 함께 가을 한상을 차려봅니다. 가을을 알리는 꽁치가 너무 비싸고 또 구하지를 못해요. 함께 하지 못해서 섭섭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